안녕하세요, 금닥터입니다. 방금 왜 의사들은 1인실부터 입원을 시킬까요? 의대를 다니면은 실습을 하게 돼요. 이 실습을 할 때 교수님이 딱 케이스를 정해주고, 나 금닥터 너 저 환자 인터뷰하고 환자에 대한 이야기 나눠서 정리해서 발표해, 이런 게 있어요. 이게 케이스 발표거든요. 걸리면은 환자를 만나러 가야 됩니다. 쫄래 가요. 2 hours later. 제가 만든 환자는 제 여자 환자였는데,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. 그런 얘기 하다가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. 아니 근데 학생, 여기 저렇게 병실이 많이 남았는데 왜 나보고 1인실부터 가라 했던 거야? 답답해 죽겠어. 너무 돈 따지는 거 아니야? 1인실 돈 된다고. 그랬어요? 제가 알아볼게요. 알아봤었거든요. 이게 오해가 있더라고. 어떤 의미냐면은, 아, 병원은 엄청 많은 과가 있죠. 외과, 산부인과, 소아과, 일반외과, 신경외과, 이렇게 나눠서 분업을 하고 있단 말이죠. 근데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 없잖아요. 예를 들어 오늘 정형외과 환자 많으니까 정형외과 다 입원시키고, 내일은 또 다른 과 다 입원시키고, 이럴 수 없잖아요. 그래서 각 과별로 다 정해져 있어요. 정형외과는 200병, 뭐 내과는 500병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. 그래서 또 내과에서도 감염내과는 20병, 심장내과는 뭐 100병 이상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이지. 그렇기 때문에 입원을 했는데 앞에 병실 남았어도 이 침대, 이 베드, 이 병실은 내 것 게 아닌 거예요. 예를 들어 내가 신경과 환자야. 내가 신경과 환자에서 입원을 하려고 왔는데 의사가 1인실로 가래요. 저기 남았잖아요, 저기 병실은. 근데 거기는 신경과 베드가 아닌 거죠. 내과 입원실은 다른 과 입원실인 거예요. 근데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. 아니 야, 아니 금닥터 너 이제 깡패야? 야, 똑같은 병원에서 내가 돈 주고 입원한다는데, 어? 내과 거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. 근데 봐봐, 입원실이 비어있다는 거는 혹시 모르는 예기치 못한 사고에 의해서 올 환자들을 내리거나 입원을 시키거나 혹은 1인실에 먼저 입원돼 있는 사람들을 내리는 용도예요. 무슨 소리야? 예를 들어 내가 그런 거 그냥 다 입원시켜. 근데 어느 날 우리 동네에 감염병이 퍼져서 내과로 다 입원을 해야 돼. 근데 나는 이미 수술하는 과로 다 입원을 시켜놨어. 내과 베드가 없어. 아, 그래서 병원에서 운영 가능한 베드가 없어. 그러면 전부 보내잖아요, 환자들을. 병진이 형 나가.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나눠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거죠. 그래서 병실이 비어 있지만 다른 과가 사용할 수 없는 거는 혹시 모르는 환자가 올 수 있고, 그런 사고가 일어나서 돈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놔두는 거죠.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. 그래도 지금 당장 환자가 중요한 거 아니야? 어? 어? 아니죠. 그렇게 생각하면은 너무 일이 1차원적으로 진행되는 거고, 그래서 의사들도 어느 정도 유도리 있게 하기 위해서 다른 과로 전원을 시다가 그러니까 다른 과로 보내요. 살짝 그 선생님 이름으로 입원을 시켰다가 나중에 받는 형태로도 하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과에 대한 입원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1인실로 입원하고 그거를 내려 쓰는 거죠. 1인실은 모든 과 공통으로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1인실로 입원해서 우리 과 베드가 열리면은 오셔라 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. 그래서 의사들이 꼭 돈을 밝혀서 1인실을 권유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를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